야, 오늘 유독 음식 고문의 정도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네, 도경환 씨 거의 외마디 비명 지르고 충현 씨 지금 거의 울 뻔했거든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네. 경원 씨랑 저랑 이제 더빙하면서 보면서 충분히 입맛에 다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보니까 더 먹고 싶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아, 제작진이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해요. 잔인해. 한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간 하나도 안 되는 조리원 밥만 먹고 있는데 이런 음식 틀어주면 참 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면 집 근처에 어디 후딱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 식구가 늘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는 좀 부대 시설 있는 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 많은 집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저 좀 먹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충현 씨는 어떻게 요즘 보면 집에서 싸온 도시락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법 전화해서 맛있는 음식 보다가 현실은 도시락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조충현의 환한 근육 프로젝트 제3탄 지금 시작합니다. 겉옷만 벗으면 한없이 작아지던 남자 꼴배기 싫었습니다. 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인데 개그맨인 줄 알았거든요.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 삼겹살도 무찌르고 피자의 유혹도 참았다. 철저하게 계획된 식단만 먹으며 버틴 한 달. 아이고 배고파. 그런 나이 먹어도 배고파. 그럼 이제 날로 몸이 좋아지겠죠? 어? 상상해라, 꿈이 현실이 된다. 비만을 벗어나 몸짱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 조충현 아나운서의 환한 근육 만들기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길이 남을 장면이에요, 이거. 어이, 많이 빠졌어요. 오랜만에 갑니다, 우리. 오늘도 운동하러 가는 조충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올 초에 등록했던 종합 격투기 도장인데요. 날렵한 펀치에 가볍고 민첩해진 몸놀림. 5분만 운동해도 숨을 헐떡이던 우리 조충현 아나운서가 달라졌어요. 한 달 동안 급성장한 체력, 파워풀한 펀치,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 정도면 추성훈 선수도 울고 갈 격투기 실력인데요. 체력이 생기나 봐요. 진짜 딴 사람이에요. 딱 몸이 완전히 체질 자체가 완전 바뀌셔서 오셨네. 지금 우리 이제 진짜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주짓수 대회 거기서도 우승한 챔피언. 그리고 겸우치기 조충현 선수 준비하세요. 짧은 시간 배운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려는데 상대 왼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공격 들어가나요? 이게 제 눈빛은 제압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뱃살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면 내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격투기 기술 들어오는 상대 선수 안목 감아 돌리기 한 방에 끝. 방금 죽은 거 있어요, 진짜. 가벼워서 더 잘 넘어가네요. 상대를 가위 형태로 올가매고 움직임을 봉쇄하는 기술. 연인 공격에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엉덩이는 진짜. 야, 엉덩이를 나한테. 엉덩이. 야. 어디 가서 격투기했단 말을 너무 말하잖아. 했어. 진짜. 입술 터진 거 같아요, 지금. 결국 영광의 흉터. 아유. 저분 최강이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상했죠. 이기고 싶었어요, 저는. 챙겨주면서?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사나이. 대련 후에도 종합격투기 기술 배우기는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위험한데? 무서워. 겸손해졌습니다. 힘과 기술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종합격투기. 내가 내 복을 쫄라. 제대로 배워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간수 기업 어떡해요? 네,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 진짜 알았어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얘 근력 운동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충분히 되고 잠깐 몸만 풀어도 아까도 보셨죠?
땀 정말 많이 나는 거. 예.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어, 한번 내가 해서 기술 한번 걸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완전 다 배워가지고. 아이고. 축구 기술 막 뭐 꺾여서 저 숨도 못 쉴 뻔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만큼 좀 열심히 해서 체력이 많이 길러졌구나. 저는 뭐 거기 체력 길러러 갔었던 거니까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특별한 일일 트레이너를 만나러 온 조충현 아나운서. 어휴, 제가 본 형 표정 중에 오늘이 제일 밝네요, 저거. 섹시 디바 진아 씨입니다. 그녀에게 춤을 배워볼 건데요. 저 진짜 너무 추거든요. 오늘은요, 제가 아무래도 노래하면서 춤도 많이 추게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복식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운동도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긴장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걱정됐나 봐요. 진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 잘 안 되나 봐요.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들었다 들어. 아니요, 제가 뭐 아직 멈춰가지고.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아니요. 완전 아, 처음인데요. 아, 잘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땀이 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아, 왜냐면 안 썼던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춤을 추면. 아, 뭐. 하나. 왜? 리듬에 몸을 맞추는 것이 결코 네? 쉬운 일은 아니죠. 치고, 네, 이렇게. 아, 춤 좀 반만 쓰면 안 돼요? 더 세심하게 알려주는 진아 씨, 이제 좀 따라할까요? 표정 좀. 신경 쓰이. 죄송해요. 터졌어. 이게 안 했던 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자주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언니! 언니 나 살려요! 진아 씨 몽둥이 빌려드릴까요? 진신동. 음악에 안무를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뿐사뿐 가벼운 몸짓으로 안무를 소화하는 진아씨. 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몇 번만 반복해도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전신운동이 된다고 하네요. 이 안무를 많게는 하루에 9시간도 연습한다고 하니 진아씨의 몸매 관리법이 여기 있었네요. 배우라고 보냈더니 감상하고 있네요. 오! 야, 저 2번 했잖아요, 2번. 느낌 달리려고. 시작은 네. 좋았는데 안무와 점점 멀어지는 조충현 아나운서. 그렇구나, 같은 춤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아까 분명히 배웠던 안무인데 기억이 안 나니 급기야 막춤으로 급회전. 느낌이죠, 춤은 느낌이에요. 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진짜. 어? 그래도 땀 흠뻑 흘리며 새로운 운동을 배웠으니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뭐 나아지겠죠. 신 나왔어요. 생각보다 몸치라고 하시는 것 치고는 사실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외우지 못하는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렵더라고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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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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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상큼했습니다. 그건 제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제 스스로 정말 힘들었는데 진아 씨 좋았구나 그 순간이. 오빠 파이팅. 야, 기운을 뜯어주시더라고요. 제2의 아나운서 가수 조합이 나오나요? 어우 기대도 되나요? 고비를 넘겼어요 일단. 출근 전 주방에서 분주한 그는 닭가슴살 도시락을 싸는 중입니다. 칼로리도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마늘이 남성 뭐 스테미너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입맛도 살려주고. 원래는 삼겹살에 마늘 좋아하죠. 기억이 안 나요. 너 언제 삼겹살을 먹었었지? 기억나게 해줄게요. 아, 자, 불과 한 달하고도 보름 전 아침 겸 점심으로 삼겹살 3인분을 시켜 혼자 지금. 다 드셨었던 분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당신 삼겹살집 아들이잖아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매일 냄새 맡아요. 그럼요, 엄청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폭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식단은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으로 채워졌고요. 도시락 싸는 솜씨도 제법 능숙하죠.
달걀도 흰자만 먹어야죠? 흰자만 먹죠.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 채소 한 접시, 고구마 100g, 닭가슴살 150g, 달걀은 흰자만 3개에서 4개로 아우, 형성되어 있습니다. 꿀맛이에요. 이게 한 끼예요? 그럼요.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에 비해 양이 많죠. 은근히 저 먹으면 소화감 있어요. 매일 이것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엄청 먹었잖아요. 아, 이거 세 번? 남자인데. 네. 아, 근데 10분의 1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식단을 아, 이렇게 조절해서 네. 지금의 턱선이 살아났군요. 도시락입니다. 와, 그래도 맛있겠다. 어, 배고파. 출근하고 보니 대기실엔 또 한 번 간식 타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네. 저기예요, 저. 어떻게요? 저녁? 저녁 엄청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대? 맛은 있겠지? 아, 옛날에는 되게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도 살아야겠고. 그렇죠. 왜냐면 같이 빠졌다니까요. 미안해요. 얼굴 윤곽이 살아나고 있는 조충현 아나운서 스타일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뿌듯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옷을 입혀도 오태가 안 나니까 사실 스타일리스트 입장으로 이제서 얘기하는구나. 속상했죠 많이. 이제 머리 봐도 이제 그게 딱 나오니까 라인이 이제는 오히려 뒤를 잡아줘야 되고 여자 아나운서들이 이제 핏을 살리듯이. 충현 씨도 이제 핏을 살리고 있어요. 함께 진행을 맡은 오정현 아나운서입니다. 친근함은 떨어지고 대신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 하지마! 어때요 이제? 분상 하나도 없어. 푸딩 어때요? 빨래판! 푸딩에서 빨래판으로 와! 동료들의 이런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어, 살 빼니까 얼굴에서 그 한 끗 차이인데 좀 많이 다르네요. 이광기 씨 미안해요. 한번 남자로 태어나서 살 쪽 빼고 근육질 몸매가 될만 하구나, 그럴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조충현 아나운서 보면서 느껴요. 점점 외모가 훌륭해지고 있는데 정은 안 가요. 성이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진행 10분 전. 생방송을 앞둔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쿠원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분주하네요. 저한테 이런 날이 불과 두 달 전에도 옷이 안 맞아 고생하던 분 아니었나요? 어, 저 부럽다.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가 어색해. 한결 편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진행도 잘 마쳤습니다. 멋있어졌다. 진짜. 아니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었던 최고의 성형은 다른 거 없고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들 하잖아요. 제가 그걸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 6주차, 체지방을 태움과 동시에 부위별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집중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뭐 제법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시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며 조충현 아나운서가 얻은 것, 그것은 바로 건강과 튼튼한 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남자, 머슬 잭 트레이너인데요. 같이예요, 같이. 그냥 저의 이제 선생님이면서 파트너가 되신 거죠, 파트너. 운동 마이 파트너. 머슬 잭, 백돼지, 백돼지. 외계인 같잖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멋있습니다. 머슬 잭 트레이너. 아, 운동을 하면 어깨가 넓어서 쉽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 가슴에 저 매일 조충현 아나운서 함께 운동하다 보니 이젠 좋은 운동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있는 것은 가슴 근육 운동. 울끈불끈한 근육들 보이시나요? 아직 애기야. 아 진짜? 6주차. 매회 놀라운 속도로 변화를 보였던 충현 씨. 얼마나 빠졌을까? 빠밤. 이번엔 얼마나 빠졌을까요? 표정에 기대감 마저 서려 있습니다. 안 들었는데요? 진짜? 아 진짜요? 유산소를 많이 안 하잖아. 일주일 그냥 보낸 건가? 실망감을 숨길 수 없는 표정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 아무리 운동해도 체중과 체지방에 변화가 없는 정체기가 찾아왔다.
의기소침한 조충현 아나운서에게 뭔가 자극제가 필요할 것인데. 조충현 아나운서의 환한 근육 만들기 7월 10일 목요일 제4회를 기대해주세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완성인데 위기가 찾아왔네요. 네, 저희 다이어트 스승님이신 또 쇼니 씨와 또 머슬팩 트레이너가 아주 특급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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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처방인가 궁금했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잠시 후 8시 2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정보통!